아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무슨 복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응답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준호하고 예인이 하고 예진이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 다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제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 또래였을 때 수요일에 저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보통 한 3, 40명 되었었는데 그런데 수요일날 앉아 있는 아이들은 불과 한두 명 밖에 되질 않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고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시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이와 같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났죠.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적으로 보면 더 이상 살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때를 만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올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인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들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또 눈을 감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저와 함께 눈을 마주쳐야 돼요. 자, 인디언들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기우제를 지녔어요. 근데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어떻게 비가 꼭 왔죠? 이유는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우스우신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낼 만큼 확신들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들은 기우제를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와 상관없이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기를 만나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엉망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건 역시 지나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다 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기를 건널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믿음이 인류를 여기까지 올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개인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할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이제는 물어야 할 때가 된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거냐?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 거냐?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막연한 믿음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확고히 믿는 믿음,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 노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입니다 Because we believe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 하는 노래인데요 어, 레떼아모르라고 하는 우리 남성 중창팀이 이 곡을 부르는데 여러분 가사가 나오니까요 가사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어, 보세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는 위기들을 건널 수 있는지 한번 이 가사를 통해서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뭘 믿는다고 이야기 하나요? 노래 하나요? 우리는 혼자 빛 속으로 걸어가요. 그 순간이 영원하진 않지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자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언뜻 언뜻 경험하는 빛들이 있는 거예요. 빛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경험한 빛은 계속해서 우리 앞길을 비추고 경험하면 좋겠는데, 그 빛은 잠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또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경험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면서 또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수 있느냐면, 빛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빛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자기가 받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빛을 보게 하셔서,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길을 갈수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자, 이게 이런 거와 같아요. 세계에는 이 지구상에는 두 개의 빛이 존재해요. 하나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 태양은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는 발광체이지만 달은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판사체 여러분 이 전기가 없었을 때 밤을 뭘로 밝혔나요? 달빛으로 밝혔다고 지금은 워낙 빛이 밝기 때문에 달빛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이 전기가 없을 때 밤은 달빛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달빛에 의해서 길을 찾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나그네가 그 밤길을 갈수 있었다고요. 달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었다고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빛으로 인류가 길을 찾아 갈수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 보면 어때요? 그리소인들은 항상 박해를 받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빛으로 인하여, 그들이 반사하는 빛으로 인하여 역사에... 방향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역사는 진보해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의 사람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가? 만약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지. 빛이 더 이상 발해져서, 더 이상 나를 통하여 반사되지 않는다면, 이젠 내 삶에서 집중해야 할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빛, 그것을 사모하고 그 빛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빛을 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물을 심었더니 어찌나 잘 되었는지 거의 사람 몸 크기의 물을 뽑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그 고우를 잘 다스려 주는 원님의 선정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원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원님은 이 농부의 고마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황소 한 마리가 생긴 것이 생각났습니다. 원님은 그 황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배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물을 바쳤는데 황소를 받았다면 황소를 바치면 땅을 주시겠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는 원님에게 황소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원님은 고맙다고 하면서 하속에게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귀한 것을 그에게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속이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드렸더니 황소 한 마리를 받았는데, 그런데 황소 한 마리를 바쳤더니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살면서 결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해석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절차와 그리고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의 훈련인 것이죠. 자, 1번입니다. 감사를 통해 삶은 풍성해집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쌀"이라는 글자를 한자로는 "쌀 밑자"로 씁니다. 이 글자는 열십 자를 중심으로 위에 두 개의 획과 아래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글자를 해석하기를 "쌀 한 톨이 생기기 위해 적어도 농부의 손길이 스물여덟 번이나 간다"고 말합니다. "쌀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수없이 많은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은 풍성해집니다. 자, 똑같은 거지만 그걸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쌀밥을 한 그릇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누구는 입맛이 없다고 말하면서 불평해요. 요즘 입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구는 그 밥을 받아들고는 감격하며 먹어요. 차이가 뭘까요? 자, 이 차이는 그가 입맛이 없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밥을 받아들고 감격하면서 먹는 사람은요, 밥이 아니라. 그쌀한 톨을 농사짓기 위하여 수고한 농부의 손길을 기억하면 어때요? 그한 톨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거예요 돈이 얼마냐? 한대박이 얼마냐? 이게 아니에요 내돈 주고 산 거니까 내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떤가요?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돈이 있다고 음식을 다살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밥한 그릇을 보면서 농부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지지요. 왜냐하면 밥이 아니라 이걸 농사하기 위해 수고한 사람의 수고가 느껴지니까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밥이 어떻다, 입맛이 있다, 없다, 그 말을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이밥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농부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과연 나는 그 농부의 수고를 한순간에 먹어버릴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밥에게 비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을 할수 있다면 어때요? 밥한 그릇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볼수 있느냐는 결국 그것은 영적인 능력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밥이 잘 됐네, 못 됐네 하면서 밥한 사람을 탓해. 쌀이 좋네, 나쁘네 하면서 농사 지은 사람을 탓해요. 불평거리가 가득하지. 그런데요, 그 농사를 지은 농부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래. 지난번 이병대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주중에 오셔가지고 장로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별 일이 아닌데 왜어 주중에 오셨냐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차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논이 있어요 논. 그래서 논을 물을 보러 오고 뭐좀 손을 보러 오고 약도 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몰랐는데 농사짓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쌀이 주어지니까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쌀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지. 그걸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삶이 풍요로워지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감사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걸 볼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런 내가 있기를 주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신 분을 감, 기억하는 감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손에 찬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의 조직과 기관의 정교함에 감탄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은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그분 생명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요. 자, 삶이 풍성해지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는 삶이 풍성해지는 감사를 하며 살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베푸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촉촉해지고요. 가슴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죠. 자,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십시오 일번입니다 골로스 3장 1 2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러분 감사해야 할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어, 맞이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감사의 내용이 뭔가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내 밑에 동생이 없을까? 왜 나는 부모님들이 왜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부자 집에서 한번 태어나 봤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정 형편이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집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못나 보이고, 가난하고, 그래서 창피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어린 시절의 가난은, 힘겨운 삶은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어려서부터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살수 있게 돼요. 만약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관심은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자식들을 다 방치해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소위 자기 주도적인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디에다 갖다놔도 살수 있는 능력들을 준비시키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이 여러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되죠.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택하셨다. 이거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나 자신의 죄된 삶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극악한 사람들을 보며 성장했어요. TV만 틀면 뉴스 시간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지나간 죄된 모습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나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했다면,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자유한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든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애정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는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은 항상 불공평해요. 불만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 빛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때 받은 빛을 비춤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으로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된 그 빛을 비춤으로 나로 인하여 주변에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 보니까요. 삶의 태도인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극률. 빛을 경험하고 그 빛으로 자신이 새로워지고 빛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내가 볼때 부족한 모습, 내가 볼때 잘못된 모습을 볼때 전에는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배기 싫다고 멀리 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은 달라요. 그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보는 내가 다 안타까운데 행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할 수 있고요. 그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극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뿐 아니라 겸손해요. 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만해요. 너무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무례해요. 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제 나름대로 제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목사인 제가 교인들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돌아보고요. 혹시 내가 교인들을 소홀하게 대하진 않는가? 혹시 무례한 면은 없었나? 청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늘 그걸 점검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식당에 가서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마디 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참아요. 왜요? 잘못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야단을 치거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부정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인데요. 예루살렘의 이정복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선배이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어,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 커피숍에서 차한 잔을 마시는데 바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유명한 그그 그, 어, 바인데요. 포도주가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그 가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포도주 맛을 보러 가요.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온 김에 언제 오겠느냐고 포도주 맛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정복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포도주 한잔 마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인 걸 아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성지 순례하다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데 목사인 우리가 포도주 한 잔을 하는 걸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그 유명한 포도주 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포도주 한 잔, 작은 거한잔 마실 수 있지만, 모두 웃으면서 포기하고 차한 잔을 마시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이게 겸손함이라고 해요. 할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겸손함. 교회 안에서 한마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나의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결국 내가 주장하는 말보다 결국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태도를 통해서 이게 겸손함이에요 자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뭐라고요? 따뜻함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아, 멋이 있으면 좋겠어요. 살 때, 세상 속에서 살때 조금 멋이 있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사람이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좀 매력이 있는 사람, 말을 할 때에도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자,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아, 따뜻함을 가지고 대할 때그 사람은 매력적이 돼요. 자, 우리는 자꾸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내면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판단한 것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가 따뜻함으로 대하면 어때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저쪽 장례식장에 있는 커피숍을 갔어요 커피숍을 갔더니 그 커피숍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장례식장을 자주 가니까 거기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게에 자주 와주세요 그래요 순간 아 이분이 내가 와서 팔아주니까 좋아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커피값을 안 받을게요 저희 집 가게 오실 때마다 자주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거길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커피값을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좋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 자주 못 갑니다만은, 그러나 가면 꼭 들려요. 그러면 커피를 꼭 한잔 주셔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이런 면이 참 좋다고, 내가 그래서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해보세요. 몇 번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좋다고 할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좋다고 말할 때내 마음이 좋은데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게 돼.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게 돼. 신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어요.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싸워요? 100대 내로는 아니에요. 10대 내려는 가지고 싸운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러니 어때요? 형편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그런데 우리는 10달란트 때문에, 10대 나리온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망신, 교회도 망신, 하나님 망신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말고도 사랑을 더 하라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내면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은혜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볼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골로스 3장 15절입니다 같이 습니다 그리스의 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의 사람은 평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할때 이전에는 뭘로 기준 삼고 살았, 사, 살았느냐면, 그 사람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 따졌어요. 그 행동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따졌어요. 이제는 내가 그 행동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다면요, 그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칠어요. 말에 비수가 돋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차분하게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말에는 독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이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말이 어때요? 믿는 잘하냐? 이렇게 너는 잘하냐? 그래, 나 잘못했어. 너는 잘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다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발견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지금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있다면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평강이 없다면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고 막 불이 그 속에서 나온다면 그때는 엉망금이 생겨도 입을 닫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닫지 못해요. 왜못 닫죠? 너무나 많은 것, 버려 좋은 것들을 내 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죠. 자,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3 번입니다. 고로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일래나다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변화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식뿐 아니라 지혜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내면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이게 기쁨이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 점검해야 돼. 그래서 만약,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내 안의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빛을 향하여 돌아서야 돼.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집안이 당신 때문에 이렇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돌아서야 돼? 빛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 빛은 어디에 있죠? 빛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빛을 향하여 앉아 그 빛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치우게 하옵소서 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노래 중에 하나가 어, 뭐죠? 어,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이죠. 그노랫말 우리는 일절밖에 잘안 부르는데 이 절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그 가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일어나 노래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견딜만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바라본 그 영원에 대한 그 감동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요, 그 빛을 본 사람들마다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무엇과 상관없이 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